시각 교육입니다. 기상청은 오늘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제주는 어제로 장마철이 끝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%로 0.2% 올려잡았습니다.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회 연속 하향 조정에서 종전의 1.5%에서 1.4%로 0.1%포인트 내렸습니다.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조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조 씨는 오늘 오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.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. 예고 이후에 다음 달 초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.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참배 등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. 북한은 내일 0시를 기해 심야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